안녕하십니까. 올댓 골프의 제임스 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가방을 털러 여기 먼 분당까지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골프 업계 거장인 김두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신두철입니다. 신두철입니까? 제가 이렇게 큰애는 신두철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두철입니다. 저는 한국 내에서 에코골프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너무 딱 성격이 나오는 가방이 보이네요. 완전 깔끔하잖아요. 보니까 간단하고 또 제가 출장이 많기 때문에 네네. 백은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그러네요. 예, 가볍게 좀 이게 또 약간 편이죠. 약간 네. 워터프루프 네네. 물방수용으로 네네. 아주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예.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네. 저희 침실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렇죠. 골퍼라면은 그런 거죠. 침실에 있는 수납장을 막 뒤지는 그런 느낌? 맞아요. 많은 골퍼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색할 거예요. 예, 예. 일단 드라이버 보니까 딱 보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릿지스톤이 예, 예. 잔뜩 보이네요. 예. 투어 B 최신형. 예, 최신형입니다. 예. 819. 그렇죠? 그래서 예. 스펙을 보니까 10.5도의 플렉스 레귤러, 그렇죠? 투어 AD specially designed for Bridgestone인데 예. 이 드라이버는 주로 얼마나 보시나요, 거리를? 뭐 제가 일반 아마추어고 또 제가 올해 쉬운 아홉, 한국 나이로는 이제 60인데 이제 시니어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거리는 제가 보기엔 180에서 200 사이에 일반 아마추어 평균 정도 거리는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역시 3번 우드 JGR 네. 이것도 예. 비거리 몬스터라고 들었어요. 예. 18도 5번 우드, 네. 15도 3번 우드의 JGR 이것도 이제 인하우스 그래파이트 디자인이 디자인한 브릿지스톤 샤프트예요. 네, 네, 네. SR 플렉스. 네. 좀 미국 스펙으로 보면 한 레귤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도 진짜 그렇죠. 영어 이름이 Don.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Pablo Espanol. 전혀 이게 원래 영어도 아니었어. 도널드의 약자인데. 그렇죠. 우리 예, 아버님 성함도 예, 예, Don이에요. 영어로. 돈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돈이 또 돈 주오바니 할 때 그 써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카사노바 돈 완도 예, 있어요. 뭐, 돈 주앙 뭐 이런 그런. 바로 아시네. 그냥 돼지 돈자도 되고. 저는 돼지고기는 또 못 먹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퍼터 재밌네. 이 퍼터 되게 재밌는 퍼터. 네, 처음 보네요. 아마도 국내에 거의 몇 개 없는 퍼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저는 이거 보고 타겟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악셀 퍼터인데 딱 보니까 CNC 밀링에 숏 플로우 넥. 오. 그리고 포즈에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죠. 이 브랜드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이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이게 사연이 있는 브랜드인데요. 제 네네. 선배, 제가 그 작년에, 재작년에 그 미국 테일러메이드에 대해서 나온 그 퍼터, 신형 퍼터를 들고 나갔는데 선배님이 갑자기 그걸 보시고 그걸 뺏어가시고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강제로 교환이 된 거죠. 근데 딱 잡아보는 순간, 웨이트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지금 딱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퍼터 몇 년 된 건지 아세요? 한 15년? 이게 1990년 후반에 나온 퍼터예요. 와, 그럼 25년 가까이? 네. 그런데 이게 브랜드가 그 미국 저 일본에 그 대형 골프 유통하는 회사에서 자체 브랜드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됐구나. 전체를 CNC로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와! 그러니까 쇠 하나를 깎아서 이렇게 퍼터를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웨이트감이나 이 무게감이 정말로 지금 뭐 몇십 년이 지난 건데도 전혀 추억이 많겠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걸로 저는 좀 굉장히 좀 믿음이 가는 퍼터? 네. 네. 그럼 지금 핸디캡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보통 한 80대 중반 정도. 와. 네.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스틱은 좀 독특해요. 예. 텐트 칠 때도 유용하겠네요. 예, 그런 원리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가끔 이제 연습장이라든가 골프장에서 이제 제가 에이밍하는 게 좀 그렇죠? 잘 안 좋을 때는 이걸 활용해서 에이밍을 한번 점검해 본다거나. 굿 아이디어네요. 이거는 프로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분리되는 건 보통은 처음이네.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이건 텐트식으로.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저도 이거 한 서너 개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는 스쿠퍼로 있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행한지 몰라요. 보면은
쭉 보면은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이제 공을 낚시하는 거잖아요. 예. 제일 좋은 손맛이 아이언 잘 칠 때 그리고 낚시할 때라는데 제가 이거 미국에서 사왔는데요. 네. 이거를 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들내미가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네. 비거리는 엄청 나가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골프는 치고 싶고 볼이 이제 많이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아, 초보들은 그렇죠. 힘 세면은. 네, 그래서 집에만 오면 제 가방을 뒤져서 볼을 다 훔쳐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랑 똑같아. 되게 유용하고. 네, 이거 네, 이거 유용합니다. 되게 사람들이 놀래면서도 네. 부러워해요. 네. 이거 꺼낼 때마다 사람이 부러운 눈초리, 절반은 욕. 아, 이거 훔쳐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저 한 4개 네. 잊어버렸어요. 자, 아이언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또 통짜 아이언 커버를. 야, 역시 아까 좀 말한 대로 브릿지스톤 매니아군요. 이게 지금 JGR 투어 B 포지 모델의 NS 프로 젤러스 레귤러 샤프트. 예. 와, 이거는 그래도 진짜 어떻게만 쳐도 그냥 솟아오르겠네요. 예, 이게 지금 편안해. 굉장히 중요한 저의 골프 인생을 지금 전환시키는 아이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모델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거의 하이브리드형으로 생겼어요. 네, 아니면. 다 이게 예, 보면은 예, 하이브리드형으로 생겨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이언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두꺼우니까 아, 뭐 둔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시니어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 번호 숫자들을 직접 화이트로 예, 제가 이 로프트를 다 써놨거든요. 꼼꼼하시다. 근데 이걸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거리가 어느 순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골프 인생을 보면 그럼요. 저는 지금 중년 정도 네. 와 있거든요. Right.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골프는 효율의 골프를 하자. 그리고 이제 샤프트가 이 NS 프로의 젤로스 샤프트는 그램수가 되게 가볍잖아요. 가볍죠. 그러니까 거의 카본보다는 약간 무거운 정도니까 이렇게 하이브리드형 아이언을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요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니면은 예. 저처럼 벌써 카본 샤프트를 쓰던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예. 앞으로 예. 모든 분들이 카본 샤프트 쓰게 될 겁니다. 드라이버 보세요. 누가 요새 스틸 샤프트 씁니까? 앞으로 다 저처럼 따라오게 돼. 그리고 웨지는 딱 보니까 여기 세트에 예. 피칭 웨지 1, 피칭 웨지 2가 이제는 어프로치 웨지, 예, 예, A가 예. 갭 웨지, 예. 그리고 이제는 딱 커스텀 웨지 일반 예. 거는 딱 하나만 들고 다니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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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도. 예. 그리고 RTX 웨지 S200. 와, S200을 아직도. 보통은 56도로 그린 주에서 커버가 네.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예. 보니까 세트도 되게 깔끔하고 딱 필요 있는 것만 예, 하시고 예, 예. 물론 우산. 자, 뭐 클럽을 다 봤으니까 네. 클럽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거 가방 절기를 아우 그렇죠. 이게 제가 또 이렇게 깔끔한 가방도 좋아하지만 주머니 많은 것들을 좋아해요. 네. 이렇게 들어있는 게 많거든요. 약간 무슨 잠깐만 화장품. 저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잠시 반칙입니다. 네. 이거 뭐 티 같은데요? 대부분이 네, 맞아요. 티 티에 오, 이거 아이디어 괜찮네. 네, 선블럭을 이렇게 네, 선블럭. 달고 다니고. 아, 몇 가지 재밌는 게 있네요. 네, 이것도 아, 예. 되게 멋있네요. 홀인원 돈신. 홀인원을 하셨어요, 이거. 작년 기능으로. 여름에 직원들하고 골프 와, 나와서 홀인원을 했어요. 예. 아, 저는 요거를 꼭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제 예, 피치마크 리페어. 예. 아니, 요거는 신발. 예, 슈 징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같이 동반자들이 그렇죠, 빠지면 그렇죠. 제가 즉석에서 이렇게 교환을 했거나 네. 저도 이렇게 바꿔 신고 그래요. 그렇죠. 직업병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시넬. 아주 기본적인 요새는 거의 필수가 됐죠. 모든 분들에게. 네네네. 너 친구 거 빌려 쓰다가 계속 욕먹어요. 네 거 사라고. 예.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 국내에서는 뭐 캐디들이 더 잘 봐주니까. 아, 좋은 캐디들만 만났군요. 이제 해외 같은 데 나갔을 때는 이제 꼭 네. 여기 필수품인 것 같아요. 장갑. 또 손 사이즈는 꽤 커 보이시는데 손 사이즈가? 장갑은 저는 장갑도 할 거예요? 네, 장갑은 오, 두 가지를 잠깐만. 가지고 다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기 가죽으로 된 걸 가지고 다니고요. 네. 요건 이제 인조용으로. 인조용으로. 근데 요거는 네. 연습용이라기보다는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아, 그렇죠. 가죽보다는 이게 완전 새 건데 두 개? 네, 새 거. 네, 새 거. 그냥 오늘 위해서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여기 찢어져가지고 바꿔놨어. 이게 참 새 거. 아, 역시 공도 타이거 볼 좋아요. 아, 요거는 저 선물 받은 건데요. 아, 브릿지스톤 X
SS. 아, 김장호 프로님이 거기 소속 프로님인데. 오, 예, 예. 김장호 프로님 저도 예, 봤죠. 얼마 전에 라운드 했는데 뭐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주로 한 라운드에 공 몇 개씩 쓰나요? 보통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쓰는데요. 줍는 게 한 10개 줍. 그렇죠. 여기서 돌발 질문할게요. 예. 나는 라운딩 도중에 몰래 볼을 깐 적 있다. 저는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에이. 아, 물론 옮기고 하는 거는 쳐다보세요. 아, 진짜로. 내가 찔리네. 아, 진짜. 한 뭐 번도 안 하고. 디봇트 같은 데 이렇게 빠져서 옮기는 거는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하지만.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그거 굳이 해 가지고 뭐 점수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두 번 까딱하다가 과거 어렸을 때는 좀 그랬죠. 지금은 안 합니다. 요새 치는 친구들이 너무 나를 매 눈으로 봐가지고. 볼빗공 이거 색깔은 딱 두 개를 가지고 다니시네요. 이거 저 이거는 주어 기념. 아, 이것도 그 낚싯대. 아, 자, 진짜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최근에 많이 봤는데. 네. 옥타미녹스를 가끔 후반 라운드 할 때 하나씩 먹어주면. 아, 이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 응급 세트인데요. 진짜 깜깜. 약간. 아, 예. 딱 보니까 약통에 예. 이게 약간 좀 불법 에너지 약. 이게 큰 데는 무슨 곰털이 나오고요. 아, 그 겨울 골프. 그 넥워머인데요. 네, 넥워머.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거 들고 다닌다고 뭐 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그래도 한여름 해가 쨍쨍인데 이거를 들고. 아, 근데 빼놓기 싫어서 그냥 가지고 다녀요.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초가을, 늦여름이 초가을에 네. 갑자기 날이 추워진 거예요. 근데 같이 약간 저녁 때쯤에 같이 동반자분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되게 오한을 느끼 하시더라고요. 아. 경기를 그만둬야 되냐 할 때 제가 이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경기 후에 너무 고마웠다고. 그 사람은 진짜 덕을 받네요. 예, 예. 그래서 의외의 물건이야. 핫팩을 들고 다니는 사람 봐도. 아니 근데 뭐 지금 덥지만 언젠가는 안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 약간 예. 미국의 보이스카우트처럼 항상 철저히 예, 준비하자. 예, 좀 예. 바깥에는 우비. 아, 그거 외에는 아, 진짜 심플하시다. 아니 뭐 더 갖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진짜로 스캔들이 없겠어요. 어디 보자. 아, 스캔들이요? 이런 사람일수록 스캔들이 많은 거예요. 잘 모르시는 거. 역시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뭐예요? 그게요. 나는 이거 가스 라이터에 무슨 휘발유 이렇게 채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래도 슈즈를 파니까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방수프리예요. 아, 신발 워터프루핑. 네. 사람들이 이제 슈즈 관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 네. 제가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려도 돼요. 뿌려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방수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예, 이게 얼굴용이 아니라 신발용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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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거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뭐 지저분하시면 여기 잘 닦아지고 또 프로텍트 되고 그래서 예, 예. 와, 대박이다 예, 이분. 예. 근데 딱 신발 전용. 예, 예, 예. 신발 전용으로 이것만 딱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일단 불법이 아니라는 거 인정. 저는 닦아주면 그냥 아, 스캔들 나왔다. 라이터, 담배. 했는데 아니네요. 이게 약간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요. 너무 깔끔하세요. 예. 이쪽에다 예. 보면은 또 이제는 아,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김두철이라고 죄송하게 불렀지만 예, 신자 두자 철자 이게 골드 그 진짜 금이네. 99.9% 금. 그 이게 제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다니잖아요. 아, 이미 일단 들켰어요. 아, 이거 왜 그러냐면 동남아 가면 이게 금인 줄 알고 떼가요. 어떻게 제 생각을 똑같이 저도 지금 순간 와, 이거 금이야? 꼭 그러신 분 계시거든요. 이 정도면은 와, 괜찮겠다. 자, 이렇게 가방을 봤는데 네. 일단 너무 성격이 딱 나오세요. 평소에도 아, 이렇게 되게 깔끔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 제가 채나 장비에 대한 그 정비가 항상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채가 저를 배신해요. 네. 아, 감사하게도 또 이렇게 이 골프 업계 살아있는 전설 네, 신두철 대표님을 이렇게 네. 가방 털어봤는데 네. 골프백 털기 릴레이식으로 하니까 네. 혹시 섭외 잘 되고 아 이거 해도 괜찮겠다 아니면 좀 지인이 있다 지금 올해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KBS 조원진 아나운서를
하시면 또 재밌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분, 일단 조은진 조건진 아나운서. 제가 한국 예. 발음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조건진 네. 아나운서분 걔 한 분 또 두 네. 번째는 누굴까? 저를 요 최근에 레슨을 해주시고 계신 KLPJ의 이지수 프로님. 네, 이 두 분 그러면은 두 분 제가 저희가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지목을 받았으니까 그분들도 곧 연락드려서 가방을 털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골프를 오래오래 즐기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